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근대 문학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단편 소설 순정의 아내를 낭독해 드립니다. 다자이의 1930년대 작품인 본 소설은 주인공 화사의 남편의 불륜에 대해 참고 인내하며 아내로서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그 시대에 흐르던 우리나라 아내들의 정서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가상으로서 무기력하면서도 딴 여자를 품고 이중생활하는 남편을 두고 너무나 담담하게 무표정으로 말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켜켜이 쌓인 고단함과 아픔의 결정체인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순정의 아내 지연이 다자이 오사무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발소리도 내지 않고 현관을 빠져나갑니다.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던 저는 등 뒤로 그런 기척이 느껴지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기운이 빠져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꿈치를 살짝 들고 부엌의 격자창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호박 넝쿨이 구불구불 얽혀있는 생울타리를 따라 난 작은 길을 남편이 빛바랜 하얀 유카타에 가는 띠를 돌돌 감고 여름날 땅거미에 둥실둥실 거의 유령처럼 도무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듯한 처량하고 애달픈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갑니다. 아빠는 뜰에서 놀고 있던 7살 먹은 큰딸이 부엌 문 앞에 놓인 물통에 발을 씻으며 무심히 제게 묻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좋아해서 매일 밤 여섯 다다미 방에 아빠와 이불을 나란히 펴고 한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잡니다. 절에 가셨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보니 뭔가 터무니없이 불길한 말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 선뜻했습니다. 절에? 뭐하러? 곧 백중이잖아. 그래서 아빠가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가신 거야. 거짓말이 이상할 정도로 술술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날은 음력 7월 13일이었습니다. 다른 집 여자아이들은 예쁜 기모노를 입고 문 밖에 나가 긴 소매를 자랑하듯 팔랑거리며 노는데 우리 아이들은 좋은 기모노가 전쟁 중에 모두 불타 백중이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초라한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돌아오실까? 글쎄 어떠실 것 같아? 마사코가 얌전하게 있으면 빨리 돌아오실지도 모르지. 아이 애기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모양새로 보았으는 오늘 밤에도 밖에서 잘 게 뻔합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마사코는 새 다다미 방으로 가더니 툇말 위에 쓸쓸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바라보며 엄마 마사코의 콩에 꽃이 피었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저는 그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디 어디? 어머나 정말이네. 이제 곧 콩이 잔뜩 매달리겠구나. 현관 옆에 열병 남짓한 밭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곳에 여러 가지 야채를 심었는데 아이가 셋이 되니 밭까지는 도저히 손이 미치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옛날에는 가끔씩 밭일을 도와주더니 요즘에는 집안일에 통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옆집 밭은 아저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깨끗하게 가꾸어 갖가지 야채가 듬뿍 먹음직스럽게 돋아나 있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밭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잡초만 무성하지요. 얼마 전 마사코가 그 밭에 콩 하나를 묶고 물을 뿌려두었는데 그것이 쏙 싹을 틔웠습니다. 장난감 하나 없는 마사코에게는 그 콩이 유일하고 자랑스러운 재산이어서 옆집에 놀러갔어도 우리 콩 하고
부끄럽지도 않은 듯 연신 떠들어댑니다. 영락, 피폐. 아니,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는 특히 여기 도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나 어깨가 쭉 늘어져 그야말로 망한 집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우리도 지도 기승가신 듯 꿈을 그리다가 전 재산을 모두 태우는 바람에 궁색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보다 더욱 절박한 이 세상 사람의 아내로서 무엇보다 쓰라린 어떤 일이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제 남편은 간다에 있는 꽤 유명한 언어 잡지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우리는 8년 전에 평범하게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그 무렵부터 도쿄에서는 슬슬 집이 모자라 추호센을 따라 형성된 교회의 더구나 밭이 딸린 이 작은 새집도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쭉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약해 소집도 징용도 당하지 않고 매일 무사히 잡지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치열해지자 우리가 사는 교회 마을에 비행기를 제작하는 공장이 있는 덕분에 집 바로 근처에도 무시로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집 뒤 대나무 숲에 폭탄 하나가 떨어져 그 때문에 부엌과 화장실과 새 다다미 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절반쯤 부서진 그 집에서는 도저히 내 식구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마사코 외에 큰아들인 기타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두 아이는 제 고향인 아오모리시로 피난을 가고 남편만 혼자 그 집에 남아 여섯 다다미 방에서 먹고 자며 변함없이 잡지사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오모리시에 간 지 넉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이번에는 아오모리시가 공습을 받았지 뭡니까? 도쿄에서 고생고생 아오모리시로 날아간 짐은 모두 불타버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알거지 신세가 되어 그곳에 사는 지인의 집에 몸을 으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심정으로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열흘 정도 신세를 지는 동안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집이 그리워 두 아이를 데리고 거의 거지 차림으로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달리 이사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부서진 집을 목수에게 부탁해 대충 수리하니 그럭저럭 사람이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내 식구가 오붓하게 지내게 되어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얼마 뒤 남편의 신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잡지사가 전쟁에 불탄 데다가 중역들 사이에서 자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결국 회사가 해체되었지 뭡니까?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잡지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덕분에 그 방면으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력한 분들과 자본을 합쳐 새롭게 출판사를 일으켰답니다. 벌써 두세 가지 책을 출판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나 이 일도 종이를 제때 구입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많은 빚을 지게 되었지요. 이후 남편은 그 뒤처리를 위해 날마다 힘없이 집을 나갔다가 저녁 무렵 기진맥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무렵부터는 더욱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출판으로 입은 손해는 다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채 우두커니 툇마루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언제까지나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또 시작했구나 하고 가슴을 졸이고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듯 깊이 한숨을 내쉬고 피담한 담배를 들에 탁 버립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품에 넣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발소리도 나지 않게 살짝 현관을 빠져나가 그날 밤은 대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술은 일본 술은 한옵, 맥주는 한 병쯤 마셨습니다. 담배는 피우지만 그것도 배급받은 담배로 만족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저를 때리거나 상스럽게 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3살 무렵이었을까? 마사코가 손님에게 기어가 차를 엎지른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부엌에서 부채를 파닥거리며 풍로를 붙이느라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지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은 그때만은 무서운 얼굴로 마사코를 안고 부엌으로 와 마룻바닥에 내려놓더니 살기 뛴 눈초리로 저를 째려보며 한동안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핑 돌아 방으로 들어가 탕 하고 제 뼛속까지 울릴 듯한 실로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문을 닫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자에 대해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화를 낸 기억은 정말로 그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번 전쟁 때문에 저도 남들만큼이나 가슴 고생을 다했지만 그래도 다정한 남편 덕분에 8년 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것인지 피난 같은 아우모리에서 돌아와 넉 달 만에 남편과 만났을 때 그의 웃는 얼굴이 어딘가 비굴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내 시선을 피하며 흠칫거렸지만 나는 그것을 그저 혼자서 불편하게 살다 보니 까칠해졌구나 싶어 가슴 아프게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넉 달 사이에 아,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의 늪에 더욱 깊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남편의 이불을 마사코의 이불과 나란히 펴고 모기장을 치며 저는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제2장. 이튿날 점심을 먹기 조금 전 현관 옆에 있는 우물가에서 올 봄에 태어난 둘째 딸 도시코의 기저귀를 빨고 있는데 남편이 도둑처럼 캥기는 얼굴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꾸벅 고개를 숙이고는 꼬꾸라질 듯 휘청거리며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인 내게 은겹결에 고개를 숙이다니. 아, 남편도 괴로울 테지. 저는 연민으로 가슴이 꽉 차 도저히 빨래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남편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옷을 벗고 계시지 그래요. 오늘 아침에 백중날이라고 맥주가 두 병씩 특별 배급되었어요. 차갑게 해두었는데 마실래요? 남편은 쭈뼛거리며 심약하게 웃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그거 참 굉장하군. 당신과 한 병씩 마실까? 하고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서툰 거칠의 말까지 했습니다. 대작해 드릴게요. 제 돌아가신 아버지는 술고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보다 술이 셉니다. 신혼 시절 남편과 둘이서 신주쿠를 걷다 어묵집 같은 데 들어가 술을 마시면 남편은 금방 얼굴이 빨개졌지만 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슨 영문인지 조금 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 뿐이었습니다.
새 다다미 방에서 아이들은 밥을 먹고 남편은 옷을 다 벗고 젖은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한 잔만 따라 대작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만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코를 안아 젖을 물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림처럼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이었지만 역시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계속 피하고 저는 저대로 남편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세심하게 고르다 보니 도무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사코와 기타로도 엄마 아빠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너무나 얌전하게 대용식인 찐빵을 홍차에 적셔 먹었습니다. 나 술은 취하는군. 어머나 정말이네요. 온통 몸이 새빨개요. 그때 흘긋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턱 밑에 보라색 나방이 한 마리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방이 아닙니다. 갓 결혼했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방 무늬 점을 흘끗 보고 깜짝 놀라 숨을 꿀꺽 삼키자 남편도 제게 들킨 것을 눈치채고 얼른 어깨에 걸치고 있던 수건 자락으로 그것을 어설프게 가렸습니다. 처음부터 그 점을 감추려고 젖은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하려고 꽤나 애썼습니다. 마사코도 아빠랑 함께 먹으니 빵이 더 맛있나 보구나 하고 농담처럼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것도 남편을 비꼬는 말처럼 들려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하게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괴로움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이웃집 라디오에서 프랑스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더니 아 그렇군 오늘이 파리의 축제일이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코와 저에게 들으라는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7월 14일 이날은 혁명. 갑자기 말이 끊겨 남편을 보니 남편의 입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울고 싶은 것을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울먹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고 민중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일어나 그 이후 프랑스에서는 봄날 높은 누각에서 열리는 꽃놀이 잔치가 영원히 영원히 사라졌지. 하지만 꼭 파괴해야 했어. 영원히 새 질서 새 도덕은 재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이야. 혁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문이 말하고 죽었다지만 혁명의 완성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혁명은 일으켜야 해. 혁명의 본질은 그래서 슬프고 아름답지. 그런 걸 해보아야 무슨 소용이냐고? 그 슬픔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사랑. 이웃집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프랑스 국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눈물을 쏟고는 부끄러운 듯이 억지로 흐흐흥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아빠가 술을 마셔서 자꾸 눈물이 나나 보구나. 남편은 얼굴을 돌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세수를 하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무 취했군. 프랑스 혁명으로 울다니 좀 자야겠어 하고 여섯 다다미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몸을 쥐어뜯으며 흐느껴 울고 있겠지요. 남편은 혁명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은 가정에서의 사랑과 무척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 프랑스의 로맨틱한 왕조도
것도 평화로운 가정도 파괴해야 하는 고통, 그 남편의 고통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저도 남편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 옛날 가미지의 아내 오상은 아니지만 아내의 품에는 귀신이 사는가, 아, 뱀이 사는가 하는 비탄에는 혁명사상도 파괴사상도 아무런 인연도 상관도 없고 다만 아내 혼자만 남겨서 언제까지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처량한 한숨만 내쉬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그저 남편의 사랑이라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길 기도하며 참고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와서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틀 정도 연이어 외박을 하면 아무리 무심한 남편이라도 하룻밤은 집에서 잠을 잡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툇마루에서 놀며 남편은 아이들에게조차 비굴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 태어난 가장 작은 딸아이를 서툴게 안아 올리더니 살이 통통하게 올랐구나. 우리 아기 정말 미인인걸 하고 칭찬을 하더군요. 참 귀엽지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제가 무심코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갑자기 묘한 표정을 지으며 하고 괴로운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에서 잘 때에는 남편은 8시가 되면 벌써 여섯 다다미방에 자기 이불과 마사코의 이불을 펴고 모기장을 칩니다. 그리고 아빠와 좀더 놀고 싶어 하는 마사코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잠옷으로 갈아입혀 재웁니다. 마사코가 잠이 들면 자기도 전등을 끄고 자리에 누워 그대로 하루를 끝내버리지요. 저는 그 옆 네 다다미 반짜리 방에 큰아들과 둘째 딸을 재우고 11시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모기장을 치고 두 아이의 사이에 들어가 내 천자가 아니라 작을 소자가 되어 잠을 잡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방에 누운 남편도 잠이 오지 않는지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도 무심코 한숨을 내쉬며 또다시 저 오상의 탄식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품에는 귀신이 사는가? 아, 뱀이 사는가? 남편이 일어나 제 방으로 건너오기에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기 수면제 좀 없는가? 하고 물으러 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먹어버렸어요. 아무 효과도 없던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잠이 깨버린다네. 6달 정도가 딱 알맞아. 기분이 언짢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제3장. 날마다 무더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더위와 걱정 때문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아기에게 물릴 젖도 적게 나왔습니다. 남편도 입맛을 잃어 눈이 움푹 패였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무섭게 반짝였습니다. 가끔 흐흥 하고 자신을 비웃으며 차라리 미치면 마음은 편할 테지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올바른 사람은 괴로울 리가 없지. 난 정말로 감탄스러워. 당신들은 어쩌면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할 수가 있지?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나가도록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니요. 둔감한 거죠. 우리들은 다만. 다만? 남편은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눈초리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말할 수 없어. 구체적인 일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 다만 당신이 괴로워하면 저도 괴로워요.
뭐야, 시시하게. 남편은 안심한 듯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오랜만에 시원한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내 마음도 편해지는구나. 도덕이고 뭐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마음만 편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날 밤늦게 저는 남편의 모기장에 들어가 괜찮아요, 괜찮아. 정말로 아무 생각 안 해요. 하고 말하며 쓰러졌습니다. Excuse me? 남편은 갈라진 목소리로 익살스럽게 말하더니 일어나 이부자리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름달이 그날 밤엔 보름달이 떴는데 그 달빛이 부서진 뒷문 틈새로 너댓줄 가느다란 은색선을 그리며 모기장 안으로 새어들어와 남편의 깡마른 가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너무 야윈걸요? 저도 웃으며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고 이부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도 야윈 것 같은걸?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한다고. 괜찮아요. 전 똑똑하니까. 단지 가끔은 예뻐해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며 웃자 남편도 달빛을 받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할머니가 예뻐해줘요 하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너무나 우스워 결혼한 뒤 남편에게도 그 일을 알려주고는 둘이서 박장대소하고 웃었답니다. 제가 그때의 그 말을 하니 남편은 역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진지한 얼굴로 예뻐해 주고 싶어. 바람도 맞추지 않고 애지중지 예뻐해 주고 싶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시시한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 편히 지내요. 나는 늘 당신만 생각해. 그 점에 관해서는 당신은 아무리 자신을 가져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거야. 하고 이상하게 정색을 하며 말하는 바람에 흥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몹시 어색해져 고개를 숙이며 하지만 당신은 변했어요.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더욱 무심한 것이 그리고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속 시원하고 마음 편해요. 저를 그토록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는 당신의 모습이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남자는 아내를 늘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나요? 달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자신의 아내를 잊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다, 양심적이다. 남자는 늘 그래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내 앞에서 우울한 한숨을 쉬어 보이고 도덕적으로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덕분에 아내도 그 남편의 억울함에 감염되어 함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태평하고 쾌활하게 지내면 아내도 지옥 같은 기분을 맛보지 않을 텐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내는 깨끗이 있고 전혀 무심하게 사랑하세요. 남편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변하긴 변하지 않아. 그냥 요즘엔 날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못 참겠어. 여름은 정말 익스큐즈미야. 더 이상은 기댈 여지가 없었습니다. 얄미운 사람. 저는 소금 웃으며 남편을 때리는 시늉을 해보이고는 벌떡 일어나 모기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 모기장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둘째 딸 틈에서 작을 소자 모양이 되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이라도 남편에게 응석을 부리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기뻐 가슴의 엉어리도 조금 풀려
그날 밤은 뒤척이지도 않고 오랜만에 아침까지 푹 잠을 잤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든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가볍게 응석을 부리고 농담을 건네야지. 속임수든 뭐든 상관없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도 괜찮아. 그런 도덕 따위 아무래도 좋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그날부터 남편을 꼬집기도 하며 밝게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나게 되었을 즈음 남편이 아침을 먹으며 불쑥 온천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아마도 더위를 먹었나 봐. 신시 온천 근방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든 오라며 쌀 걱정은 하지 말라더군. 2-3주쯤 요양하러 가고 싶어. 이대로는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아무튼 도쿄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여자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여행을 떠나려는 걸까 하고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총을 든 강도라도 들면 어쩌라고요? 저는 웃으며 아 슬픈 사람들은 잘 웃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도한테 잘 말하면 되지. 제 남편은 미치광이에요 라고 말이야. 강도도 미치광이한테는 못 당할걸? 여행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로 된 남편의 여름 나들이 옷을 꺼내려고 벽장을 여기저기 뒤졌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도둑이 들었나? 팔았어.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흠칫 놀랐지만 애써 태연하게 아, 참 빠르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거 봐, 총을 든 강도보다 대단하지? 그 여자를 위해 몰래 돈을 쓸 일이 있었던 것이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입고 가죠? 난방 하나면 돼. 아침에 말을 꺼냈는데 점심때 벌써 출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시라도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도쿄에 드물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남편은 배낭을 메고 신발까지 다 신고는 현관 마루에 앉아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비가 그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한마디 백일홍은 이건 한해 걸려 한 번씩 피던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현관 앞 백일홍은 올해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눈 부부다운 다정한 대화였습니다. 비가 그치자 남편은 도망치듯 허둥지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신문 한 귀퉁이에 스와호 동반 자살에 대한 기사가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와우 여관에서 보낸 남편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 죽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요. 나는 저널리스트요. 저널리스트는 사람들에게 혁명이며 파괴를 부추기면서 자신은 언제나 그곳에서 쏙 빠져나와 땀을 닦지. 실로 귀괴한 생물이요. 현대의 악마지. 나는 그런 자기 혐오를 견딜 수가 없어 스스로 혁명가의 십자가에 오를 결심을 했다오. 저널리스트의 주문. 그것은 일찍이 예가 없던 일이 아닐까? 내 죽음이 현대의 악마를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해 그들을 반성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기쁘겠소. 정말로 시시한 바보 같은 말이 그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인이 뭐니 하는 것에 얽매여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허세를 부리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의 친구에게 들으니 그 여자는 남편이 전에 근무했던 간다 잡지사에서 여기사로 일하던 아가씨라고 하더군요. 올해 28살로 제가 아오모리에 피난가 있는 동안 이 집에 들락거리다가 임신을 했다나 어쨌다나 뭐 그랬답니다. 겨우 그런 일을 가지고 혁명이니 뭐니 법석을 떨다가 끝내 자살을 하다니 저는 남편이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혁명은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장한 얼굴을 한 혁명가를 저는 신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어째서 그 여자를 좀더 당당하고 즐겁게 사랑하고 아내인 저까지 즐겁게 사랑할 수 없었던 걸까요? 지옥 같은 사랑은 당사자의 고통도 각별하겠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됩니다. 마음을 가볍게 확 바꾸는 것이 진짜 혁명이며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한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다니 혁명의 십자가도 참으로 어처구니없구나. 새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유골을 가지러 스와호에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비탄이나 분노보다는 기막힐 정도의 어리석음에 몸서리 쳤습니다.